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충북지 인천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유는요 바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27호 바로 원앙새 아시죠? 이 만다린 덕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를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양식을 하는 곳이 여기 바로 이곳 단 한 곳인데, 이곳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원앙새 분양이라고 딱 쓰여져 있고, 제가 보니까는 여기서 향어를 또 엄청나게 막 몇 톤을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심지어 철갑상어도 기른다고 해서 제가 우선 얘기 들으고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얘기 드려보고 한번 같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지금 여기 뒤에 포스터가 원앙새네요. 국내 유일하게 원앙새를 사육하고 있어요. 와, 근데 원앙새가 천연기념물인데 어떻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아, 그건 문화재청에서 네. 사육 승인을 받아야 사육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여러분, 합법적이라는 건데요. 네. 지금 옆에 또 전에 안녕하세요. 많이 뵀었던 우리 에코팜 대표님. 네, 소개로 제가 여기 대표님을 찾아뵙게 된 건데요. 여기 원앙새 혹시 몇 마리 정도 키우고 계세요? 100에서 200 사이. 와, 진짜요? 다 큰 성조들이 오늘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5월, 6월, 7월까지 알을 낳아요. 한 마리가 15개에서 20개 정도. 오,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네네네. 잘 먹이면 그 정도 나요. 오늘은 우리 에코팜 대표님이 에스코트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이디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사장님이 모든 거를 다 찍어도 된다 해서. 이쪽은 거위랑 머스코 기러기 그리고 청둥오리가 이쪽에서 살고 있어요. 아, 세 종류가 있어요? 네. 잘 들어오세요. 네. 안녕. 아, 다 도망간다. 얘네가 기러기인 거죠? 머스코 기러기. 머스코 기러기. 네. 오케라. 오, 뭐야, 알 났다. 제 알을 품지는 않아서 따뜻하진 않거든요. 아, 겨울인데도 이렇게 알을 낳긴 낳네요. 이 거위나 오리들 키울 때 이 물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계속 물이 이렇게 새 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이제 물이 오염도 안 되고 깨끗한 물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아~ 지하수를 여기 사장님은 계속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아, 저기서 나오네요. 거위도 알 났어요? 아, 거기 알 있네. 야, 크다. 엄청 커. 네, 거위 알은 엄청 크네요, 진짜. 네, 손도 큰데 알가. 사장님 키 186인가요? 186이요. 와, 내 손에 올리니까 더 커 보여. 뭐야, 너 갑자기 왜 나타났어? 그럼 우리 친구 할래? 자, 여러분들 지금 저쪽에 가면 다른 동물들이 있고 원앙새도 저쪽에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면서 여기 어떤 생물들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분양받아서 원앙새 유튜버 해야지. 여기가 향어 키우는 곳이라면서요? 취미로 향어를 키우면서 양식까지 하는 연못이에요, 연못. 여기 향어가 제가 듣기로는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몇 톤. 봄에 와가지고 같이 하면 정말 찐내죠. 느나, 네. 느면 나와. 와, 여기 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데 원앙새입니다. 우와, 엄청 날르네. 강아지도 지키는구나. 원앙새들은 네, 야생성이 있어가지고 경계심이 커요. 그래서 항상 원앙새 사육장 주변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행동을 하고. 야,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잠잠해지면은 들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너 움직이면 안 돼. 야, 가만 있어. 천천히. 원앙새의 집입니다, 집. 사육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허가받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장님께서 40년 전에 허가를 받으신 걸로. 네, 최소 30년 전에. 허가증에 보면은 1980년대 초반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안 태어났을 때. 저희 대표님이랑 저도 안 태어났을 때네요. 맞아요. 지금 이 산란 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게 사실 노하우거든요. 원앙을 산란하기까지 키우는 게 정말 힘든데, 산란을 시켜서 번식하고 또 부화까지 시키는 역할까지 모두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면은 원앙 사육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원앙에 좀 취미를. 와, 공유해 주신다는 자체도 참 좋네요.
원앙이 들었다 놨다 이 구멍으로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 여기가 이제 원앙들이 살 수 있는 지하수 깨끗한 물. 자, 지금 천천히 가는 중이거든요. 왜냐면 원앙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놀라가지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칠 수도 있대요. 진짜 원앙을 실제로 여기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와. 어? 요, 얘네는 그 아니에요? 청둥오리 같은데? 얘네가 작년 봄에 여기 사장님께서 이 주변 밭에서 오리알 주워가지고 부화시켰는데 그게 청둥오리라고 하죠. 그 약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고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거 주워오셨군요. 야, 너네 그래도 다행이다. 구제받은 것이다. 오, 이 대표님이 오늘부터 닉네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죠? 진천 헌터. 지금 사냥하고 계십니다, 헌터. 우선은 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원앙이 다칠 수가 있어요. 날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잡는 건가요? 와, 원앙 만져보셨나요? 한 번도 없어요. 와, 진짜 이뻐요. 원앙 만질 기회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천연기념물인 원앙새를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키우는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머리 새집 친 것 같은데 약간? 머리 스타일이 오늘 좀 남다른데? 조화롭게 되게 이쁜 게 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 그 원앙새 약간 그거 있잖아, 피규어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나무로 만든 피규어들. 저렇게 예전에 그 예. 원앙새 한 쌍 이렇게 그 국가 인형처럼 놔주는 거. 얘네 잡을 때는 이렇게 날개를 같이 이렇게 움켜서 잡아주면 되고요. 네. 날개 따로 떨어져 있으면 푸덕이면서 놀라니까 이렇게 몸통이랑 날개랑 같이. 크기는 이게 다 큰 건가요? 지금 이게 다 성체.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원앙새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 원앙새를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실제로 만져보니까 엄청 부드럽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약간 처음 보니까 신기한 것도 있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신기해요. 반전입니다, 여러분. 발톱이 오, 여기 반전이에요, 반전. 발톱이 엄청 날카롭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손 스치고 하는데 막 빨개지고 그러거든요. 원래 오리나 닭이나 이렇게 발톱이 원래 날카롭나요? 그 야생에 있으면은 물속에서 또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발톱이 있고요. 이 환경 자체가 네. 또 야생보다는 이게 좀 사육 공간이다 보니까 자연에 있으면 이제 흙에 닿이고 했을 때 발톱이 좀 달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조금 길어진 네. 거죠. 와, 날개를 한번 볼게요. 되게 영롱하다 색깔이. 꼬리 깃.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 뒤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꼬리가 이렇게 올라섰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꼬리가 아니고 날개, 날개. 아, 날개가 이렇게 네. 따로 있는 거. 저 이거 궁금했어요. 아,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우와, 이것도 신기하다. 네, 이거 털이요. 와. 야생으로 가라. 아이고야, 수고했다. 자, 지금 수컷을 받고 진천 헌터님 혹시 암컷도 가능하십니까? 와, 역시. 네, 방금 매서웠습니다. 한번 잠깐 볼게요. 암컷은 진짜 그냥 전형적인 약간 오리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화려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 비둘기와의 그 오리와의 중간 어딘가쯤인 것 같은데, 근데 이쁘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잡아봤는데. 색깔이나 이게 촉감이 이런 거 봤을 때는 거의 다 똑같고요. 참고로 원앙은 여러분들 이제 개인이 키울 수 있도록 이제 대표님께서 허가를 해주시는 거죠? 여기가 이제 원앙을 사육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일반인 분들도 사육하실 수 있도록 기증서를 또 발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네. 와, 야야야야, 막 앞뒤로 막 다 날아다니네. 와우. 자, 청둥오리도 가까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야야, 야, 엄청 크다. 청둥오리를 여러분들 자연에서는 많이 봤는데 사실 가까이서 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 잡아. 아, 처음이세요? 원래 청둥오리는 머리가 원래 초록색깔 아닌가요? 수컷 같은 경우에? 아닌가? 얘는 그러면 청둥오리가 아닌가? 아, 뭐지? 저도 사실 청둥오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야생에서 잡았으니까. 그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도 신기한데 직접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고 더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와, 이 천연기념물 뿐만 아니라 이 청둥오리 사연에서만 보던 거를 이렇게 카카오에서 볼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할 따름인데, 나중에 제가 이제 진짜 아기 원앙새를 입양을 받아서 아기 원앙새 유튜버로 전향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근데 진짜 키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게 있을 겁니다. 여기가 철갑상어라고. 아, 철갑상어. 인도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상어인데. 다행이다. 수중캠이 없는데. 철갑상어가 엄청 많고 규모가 엄청 커요. 우와, 여러분들 은색깔. 은색깔. 여기. 와, 또 우리 진천 헌터분께서 플래티넘 한번 잡아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새끼가 있네, 철갑상어. 진천 헌터, 와, 철갑상어를 잡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철갑상어도 이렇게 양식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갑상어는 우리나라에 원래 실제로 토종 철갑상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강 수계에서 발견이 되다가 멸절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고, 외래종 철갑상어가 지금 현재 한강에 산다고 해요. 눈 있다. 눈이 있네요. 쟤는 왜 눈이 없었지? 이게 일반적인 철갑상어입니다. 시력은 별로 안 좋고 이걸로 굉장히 탐지를 잘한대요. 이 수염으로. 눈이 안 보이죠? 여기 눈 있어요. 눈 있어. 눈 색깔 보면은 알비노는 아닌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 알비노는 멜라닌 색소라는 게 결핍이 돼서 색깔이 하얘 보이고 눈이 빨간 건데, 얘는 눈이 까매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결핍된 건 아니고 하얀 아이들을 플래티넘이라고 보통 불리거든요. 철갑상어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 굉장히 희소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까 대표님이 말하기로는 뭐 3만 분의 1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3만 마리, 한 마리가 이 색깔이 나온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와. 우와, 엄청 딱딱하네. 얘네들이 지금은 작지만은 철갑상어도 종류가 많은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막 3m, 막 2m 이상도 자라는 철갑상어가 있어요. 얘네들은 관상용 또는 식용으로 쓰이는 철갑상어들입니다. 너 또 따라왔어? 아, 너 사장님 대신에 뭐 하는지 지켜보러 왔구나. 재미들 커요? 참고로 철갑상어는 이빨이 없어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해요. 이빨이 없나요? 네, 없다고 들었어요. 한번 손 넣어보시겠어요? 오오오야야야 허쳐! 허쳐! 없어요. 안 아파요. 그냥 물렁뼈 느낌 나요. 진짜 괜찮아요. 안 무서워요. 오우. 네. 아이고, 똥강아지들. 시그루브 잡으종. 사료를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료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끓여줘요. 죽처럼 끓여주시네요. 딥해서 주지. 네, 차가운 거 좀 토해. 대표님, 지금 보고 왔는데 정말 이쁘고 많은 동물들이 있네요. 네, 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원앙새 혹시 나중에 부화 시기가 혹시 어느 정도 몇 월 달쯤에 많이 활성화가 되나요? 여기 6월 달이요. 5월에서 6월인가요? 네, 5, 6월. 네. 그때 한번 더 와서 네. 정식적으로 진짜 한번 입양 받으러 한번 오겠습니다. 네, 분양 받으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귀엽고 신기하고 처음 보는 동물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나중에 안녕하세요 원앙새 아빠 정부루예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에코판 대표님.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혹시 생각 드시나요? 물론이죠. 들어왔네요. 띵동.